오늘 홍어 어떻게 가요? 많아. 키로 많아. 키로 많아. 네.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금어기야. 네. 가격이 올랐어. 아, 그렇구나. 언제부터 금어기야, 이게? 6월 1일. 뭐 열흘도 안 남았잖아. 그러네요. 그 홍어 장사 우리 이제 끝이야. 아,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게 갈치, 조끼, 뭐 이런 거. 아, 이건 엄청 크네, 이거. 어휴, 이게 뭐야, 8.3kg? 네, 8.3, 8.2. 더 큰 것도 있었는데, 나갔어, 나. 아, 벌써 나갔네요. 네, 9.3. 아, 그렇게 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육산도 땀집 뜨면 30만 원이 넘어, 한 마리고. 싸니까 나가는 거예요. 금어기 때문에 네, 금어기 싸요. 암치 다 여자. 남자는 한 마리도 없지. 5만 5천 원. 이거 5만 5천 원짜리인데 5만 3천 원. 물건 좀 봐봐. 이거 칼이야. 이거 차에서 버렸어. 오케이, 파리. 참, 영양하고 싼 거 되게 많아. 이것도 2만원짜리 18,000원. 아, 대구도 15,000원, 아구도 10,000원. 다 잘라줘, 아구도. 보이세요? 여기 다 만원씩 대고. 오, 만원? 15,000원. 세 짠 남았어, 세 짠. 떨이 아니야. 대구 만 원씩 가져가시고요. 떨이. 떨이? 오. 이런 시간 내 들어와야 돼요. 하나 싸게서 봐라. 이런 것도 다 살아. 어디 갔어? 나온 거 어디 갔어? 이거 다 살았어, 이렇게. 어, 그러네. 이게 소라과야. 이게 싹싹 들어가잖아, 살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름이? 삐뚤이. 아, 이게 삐뚤이구나.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아, 이거 얼마야? 2만 원. 2만 원. 낙지도 엄청 좋지. 에이씨, 이것도 23,000원 쳐버려. 어, 어느 거야? 이거 25,000원짜리인데 23,000원. 언니, 아들은 이렇게 풀꿀이 들어가야 돼. 엄청 좋지. 아, 홍대, 살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만 원!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 찼어요? 살 찼네요. 그냥 뭐 70%? 네. 영어 투자지. 영남이. 아, 저 손님이 많아가지고, 바쁠 때는 문자를 내고, 뭐한테. 저는 딱 한 집밥만 써요. 그 장어가 좋아서 그 장어 없으면 아예 안 사 먹어요. 맛있는 건데 진짜. 네, 볼락도 23,000원, 2만 원. 이거 다 살아 있고. 다
강원도 거라 작아도 강원도 거라 산 거예요. 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멸 생멸치. 멸치요. 이런 시대가 나오면 안 되는데, 멸치가 워낙 안 잡히다 보니까, 멸치 시대가 안 떨어져요. 여기, 이거 얼마나 되는 거, 무게가? 3kg. 3kg? 어, 다섯 닭을 수닭. 아니, 할아버지, 이거 왔어. 이거 제일 작은 게 나왔어. 내가 따지고 줄게. 5만원. 13,000원 머리야, 원가. 이게 그냥 53,000원 가져가야 돼. 언니 얼음 만원 해야 된다고? 이거 재고 만원이야. 만원 재고도 괜찮아요? 어, 재고도 괜찮아. 내장 다 빼고 먹으니까. 요즘 내장 먹는 사람 없어요. 이? 갖다 말리시면 좋아. 말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려가지고 나중에 토막 내서 졸여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렇군. 고등어는 어떻게 해요? 고등어 재산해보니까 49만 2천 가지고 6급에는 멸치. 어, 금어비든가요? 갈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B급이 10마리 16만원 보시고요. 나오는 건요. 단재미는 뭐 3만원. 몇 마리나? 몇 마리나? 10마리요. 10마리. 정어는 4만원. 합정이 안 오거나. 이거 뭐 핵감 되나요? 핵감 되나요? 그 다음에 뭐. 아, 아지는? 이거는 V용이고요. 예. 저기 이거는 4에서 12만원. 12만원? 몇 마리나 될까요? 17마리 성대는 어떻게 한대요? 2만원 보세요. 말까지 이거밖에 안 나와. 살아 있던 거야. 아까 살 갔다 뛰는 거야. 얼마예요? 10만 원. 다섯 마리 3만 5천. 3만 5천 원. 장어 12,000 킬로. 엄청 크네. 요즘에 갈치는 어때요? 알아요. 6만 원. 몇 마리나 돼요? 65마리. 좀 잘긴 하네. 이게. 네. 이거는 큰 건 너무 비싸. 한 마리 보통 막 5만 원 벌이. 그렇게 하더라고. 큰 거. 5, 6만 원. 네, 일본 손님. 얼마? 8만 5천. 8만 5천. 야, 이거 몇 마리나 돼요? 이건 18마리. 오, 고등어가 좋은 거 같은데? 20마리. 5만 원. 대구 네 마리. 그는 18,000. 야, 요즘에 이거 멸치가 나오네. 네, 아, 계속 나왔어요. 그래? 네. 오. 아, 좋다 이거는. 이거 핵감 되나요? 또 오늘 이런 거는 핵감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몇 킬로나 돼? 2킬로인가요? 2.5킬로. 2.5킬로? 네. 3킬로 좀 빠지고. 아, 얼마예요? 22,000. 근데 요게 네. 날마다 시세 변동이 있어요. 그래. 근데 이거는 뭐 해서 먹어야 돼? 이거 조리? 이거는 저기 저 대부분 그 저기 산지에서 나온 거 보니까 팔로가 네. 쓰이는 거는 바로 그냥 네, 쌈싸 먹을 수 있고. 국감으로. 어, 네. 또 무쳐 먹고 또 저
기름에 그 저 발라가지고 네. 밀가루 발라가지고 튀겨 먹고. 튀겨 먹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젓갈. 어, 예, 그렇죠. 이제 나머지 네. 젓갈 넣고. 이런 경우 삼겹살 손질을 해갖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죠. 그거는 그냥 석구리째 그냥 저하니까 뭔가 잡탱이가 다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깨끗하네. 먹어라. 이런 거 먹어야지. 아유. 이게 여섯 마리. 네. 2만 1천 원. 2만 1천 원인데요? 3,500원 머리죠. 여기서 비쌀 때는 5천 원 머리까지 나와요. 예, 얘는 항상 꾸준히 나오나 봐요? 예, 아,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예. 요것도 시세 변동이 심해요. 비쌀 그래? 때는 14,500원. 아, 오늘 얼마예요? 13,000원. 몇 킬로나 돼, 이거? 16킬로? 어. 뭐 한 방 남았어요. 싸게 드릴게 가져가요. 8만원. 5킬로에? 10킬로입니다. 10킬로? 살았어요? 예. 와, 그럼 만원이 안 되네. 싸죠. 싸네, 안캐? 10개입니다. 요즘 10개 안캐 없습니다. 이게